이준석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습니까? 본인들이? 그러면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죠. 이거는 무고 탄핵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.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? 저는 이걸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입니다.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준석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습니까? 본인들이? 그러면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죠. 이거는 무고 탄핵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. 원래 탄핵이란 말은 우리 국민들이 입 밖에 내놓는 것 자체가 타부시 되던 대단히 무겁고 이런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였잖아요.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습니다.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